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 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빛의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